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돼지고기 카레볶음을 만들 거예요. 소주 반 컵을 희석시킨 물에 돼지고기를 담가 핏물을 뺍니다. 핏물 뺀 고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내 주세요. 대부분 돼지고기 뒷다리살은 김치찌개용으로 쓰는데요. 고기가 연하니 잡내도 없고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볶아놔도. 그래서 한번 볶아보려고요. 궁중팬에 고기를 담고 마늘 한 스푼을 넣고 볶아줍니다. 저는 이런 볶음을 할 때는요, 삼겹살이나 목살로 하는데요. 그래야지 맛있어서 그 부위만 하는데, 근데 지금은 애들도 체중 조절 기간이래 가지고요. 기름기 적은 부위를 하려고 이것도 있겠다. 지금 볶아보는 거예요. 청주 3스푼. 간장 2스푼, 설탕 3스푼, 설탕은 기호에 맞게 가감합니다. 고기에 살짝 간이 배도록 밑간을 해서 볶아주는 거예요. 카레가루 3스푼, 국물이 많은 듯 보이지만 카레가루가 들어가서요, 자박자박하게 볶아질 거예요. 고기가 다 익으면 썰어놓은 청양고추 5개를 넣습니다. 청양고추도 익기 시작하면 파 넣어주시고요. 후추, 통깨 넣고 불을 끈 후 예열로 볶아내면 맛있는 돼지고기 카레볶음 완성이에요. 저는 이렇게 볶으면서 간을 아주 조금만 봤는데요. 저는 안 싱거운데 아들 보고 간보라면서 먹으려니까 약간 싱겁다더라고요. 그러면은 소금을 약간만 넣어주세요. 아들들이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한번 카레 좋아하는 걸로 넣어서 해줬더만요. 너무 맛있다고 정말 잘 먹더라고요. 뒷다리살로도 잡내 없이 돼지고기 카레볶음 맛있게 볶아 드세요.